혹시 집에 이거 한 박스 싸놓은 거 아니지? 분명히 공장에서 한 네 박스 사가지고 냉동실에 한 개씩 꺼내서 온 거 같아. 서정아 괜찮아? 네? 상태 괜찮아? 잘 모르겠어요. 상태가? 네.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아니요. 왜? 너 어디가 생각하세요? 나한테 너는 가깝이야. 아주 너는 가깝이야. 무슨 뭔지? 그럼 얘를 구할 수 있게. 이것뿐에 이거는. 이것뿐에 이거. 아주 너는 가깝이야. 사인 뭔지? A씨를 X라고 잡고 사인 번씩 써봐. 언니 잘했어? 잘했어? 넘어갑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공부 많이 해오시고 자 이제 이거 연습해 봐야겠지? 숙제 해오시고 아 풀어주자 이거 한번 코사인 A를 구하래요? 어? 무슨 거지? 코사인 코사인 뭐지? 그래 그렇지 똥 싸지 똥
거기서? 아, 멋있어. 그림만 봐도 바로 가는 거야. 알지? 안 시켜도 그냥 부수. 알겠지? 멋있겠어. 구하자. 얘가 B야? 각 B가 바라보는 대면 B지? 출발. B 제곱은? 2루트 3. 얘 제곱? 뭐야? 12. 12. 얘 제곱? 어, 25.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 몇이지? 어. 마이너스 20? 루트? 3. 코사인 30도? 뭐더라? 2분의 루트 3. 아, 2분의 루트 3. 그렇지. 2분의 루트 3이야. 이거 37 맞지? 이거는? 10, 30. 30 그렇지. 그럼 얘는? 7. 그럼 B는? 루트? 7. 루트 7. 아 뭐야? 어? 각. 변 몇 개? 3개. 3개? 각. 2번. 2번 그렇지 오케이. 맞아? 출발 출발 출발. 자 코사인 A는 자 다시 한번 공식 쓰고 갈까? 완전 제곱 없이 뭐야?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는? EBC 그렇지 EBC 여기는? 마이너스 정답 그렇지 다 되면 끝나겠네 됐지? 아, 다 되면 끝 얘가 A고 얘가 C니까 이렇게 하자 어, 계산 안 할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필기하고 필기하고 빨리 본 적 있잖아. 이거 어디 봤어? 어디 봤어? 아까 앞에 비례한 어? 얘랑 사인의 각 사인 각도의 비율은 누구랑 같다? ABC 그렇지 ABC 그렇지 아 A 대 B 대 C랑 같다 얘가 맞아? 얘를 보고 싶대 세 별 다 아는 거 아니야? 네 무슨 뭐지? 사인 코스 뭐지? 몇 번? 2번, 2번 그렇지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맞아? 어 그러면 A 대 B 대 C가 2니까 얘는 K라고 잡고 얘는 루트 2K 그리고 얘는 K인데 어차피 약분 될 거기 때문에 K를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렇게 알겠지? 어, 출발 코사인 B는 다시 한번 공식 써볼까? 완전 제곱식?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여기 EAC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어, 다 넣으면 되지 그냥 1대 루트 2대 1을 받을 테고 넣자 넣으면은 어떻게 돼? 어 이게 AC니까 4 얘는 1 얘는 5 다가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이게 6이니까 4분의 4는 되겠어?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니? C 제곱 C 제곱? 2배 4 맞지? 나도 그게 궁금해 나도 그게 궁금한 거야 어? 4분의 30? 맞지? 아 4분의 30 야 그럼 우리 이거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봐봐 아 시험장에서 딱 봤어 딱 봤어 얘랑 시현이가 잘 말했죠. 얘랑 변액이가 같대. 비율이 같대. 그러니까 얘가 A 대 B 대 C, 얘가 A 대 B 대 C라는 거 나오겠어? 그러면 B 대식 등장했으니까 그럼 비례 상수 부여해서 스무스하게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 돼? 돼 나이야? 설마 돼? 참치 맛있어? 5점 만점 몇 점? 4점. 참치는 4점 드리겠습니다. 떡볶이는? 2점. 2점? 아, 역시, 장다윤 선수. 너무 까다로운데요. 쟤는 몇 점? 5점. 존나 맛있었나봐. 역시,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자, 스팸이었어? 네. 마리아, 너 스팸이었잖아. 넌?
너 4점? 왜? 왜 4점? 질퍽했어. 너 질퍽했어? 아 그렇구나. 그거는 피드백 할 수 있어. 아, 왜냐면 소스를 조금 넣어야 돼. 맞아 그러네. 들었어? 역시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 채원이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 채원이는 먹는 게 취미잖아. 야 그런 것들은 채원이한테 물어봐. 소민아 몇 점이야? 아니 여기 괜찮은데? 토스트. 어 토스트 무슨 토스트였지? 계란 햄이랑 계란. 햄 계란 토스트? 네. 그거는 세정이 동생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만 들으면은 세정이 동생이 먹는 생각이 안 나. 어 맞지? 세정 너도 그 생각했지? 네. 햄 계란 냈을 때. 어 토스트가 오 괜찮아 저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이거 그대로 리뷰에 남길게. 지금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야. 어, 그렇죠. 내가 거기 깨 거기 아이디가 그거는 내가 배달의 민족 아이디가 헤르메스야. 어. 헤르메스. 헤르메스 님이 오늘도 시키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어떻게 날더라고. 어. 사장님이 알아보더라고. 큰일 났어. 아 진짜? 아 큰일 났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켜 먹거든. 아, 집에서? 어 집에서. 왜냐면 맨날 참치랑 햄만 먹을 순 없잖아. 하루는 특별하게. 그래서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도 요리하기 귀찮잖아. 물론 요리라고 해봤자 별거 없지 그렇지? 이거 많이 하면 요리의 전부인데. 많이 하면 VIP 되던데. 그렇지. 아, 근데 거의 VIP지 이제. VIP인데 아무튼 사장님이 내가 먹은 횟수를 세고 있어. 나 맨날 먹은 것만 먹거든. 먹는 것만 먹어. 그래서 좀 부끄러워. 어? 기록이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장님이 맨날 댓글이 달라져. 헤르메스님 저거 올해 안에 50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농담으로만 그랬거든. 농담 잘하잖아. 농담 잘하니까 올해 안에 50번 찍는 게 목표입니다. 농담 담아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 좀 부끄럽더라. 자 아무튼 됐어. 아, 필기해. 자 필기하고 이거 나눠줘야겠다. 뭐예요? 크리미 메이크업 초콜릿 줬어요? 아 이거 제자가 이거 2 플러스 1 해가지고 어 난 항상 난 원이거든. 어 원래 말이라도 맞지? 말이라도 항상 그 선생님은 선생님 거 사면서 한 개 더 받아가지고 그건 친구 줬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친구 거 사면서 한 개 남길래 이거 선생님 드릴게요 라는 말 많이 들었어. 감사합니다. 그래 영혼이 없네. 다행. 아, 뭐 이 정도는 뭐 굳이 시키진 않을게. 네. 자 주겠습니다. 이 유형은 집에서 연습해봐 알겠지? 자 다음 과정 활용. 활용 출발. 활용. 절대 쫄면 안 돼 알겠지? 그냥 하면 돼. 한번 읽어보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냥 구하래 그냥. 알겠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이용하래. 읽어보자. 100m 3m 떨어진 두 지점 AB가 있고 C 지점을 바라보고 측량하였더니만 됐다 이렇게. ABC를 연결하는 원. 어? 외접원. 외접원? 외접원은 뭐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나이스. 외접원은 사인 법칙. 오케이. 그걸 발견한다. 그래. 맞아. 봐봐. 얼마나 잘해요. 외접원은 사인 법칙. 여기서 얘가 잔디밭인데 잔디밭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잔디밭이 원이니까 뭐가 필요해? 반지름. 외접원이 맞지. 그렇지. 반지름만 구해서 파이 r 제곱에 넣으면 되겠네? 사인 법칙을 쓰자. 사인 법칙을 쓸 건데 그럼 뭐가 필요해? 그 마주 보는 변각각이 필요한가? 맞아? 우리가 쓸 게 이거 아니야? 사인 a분의 뭐야? A는 이열. 예스 알겠지. 맞지? 마주보는 변각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까? 없어. 있어. 아 있다. 있지. 180에서 빼요. 그렇지. 세 개 합친 게 몇 도다? 180. 그렇지. 그거 당연히 보여야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야 맞지? 어 삼각형 보자마자 세 각의 합이 파이다.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몇 도? 60. 60도 그렇지. 괜찮아? 끝났다. 대입하면 끝. 출발. 사인 뭐?
60. 사인, 3분의 파이는 분의, 얘 마주보는 편 누구? 100분의 루트 3은 2 아니다. 이게 뭐지? 2배 루트 3. 아, 2배 루트 3. 그러면은, 이게 인데? 2배 루트 3, 100 루트 3. 무슨 분수? 번분수. 몇수 곱해? 2. 2를 곱합시다.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6이지? 얘가 약분 얘기입니다. 몇 남아? 200. 200. 200은 2R. 어른 100. 어른 100 그렇지. 어?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 파이 R 제곱? 네. 뭐야, 그러면? 만. 만 파이. 그렇지. 맞아? 와우. 자. 다시 한 번 딱. 시험장에서 봤어, 얘. 봤어? 삼각형을 외접하는 원이야, 맞지? 외접. 무슨 거지? 사인법칙. 사인법칙, 그렇지. 넓이 구하래? 그 외접원에 뭘 구하라? 알지, 맞지? 그 사인법칙이 순서, 맞지?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이거 쓰려면? 마주보는 변과 각을 찾자. 그러면은 R 구한다, 바로. 맞지? 아.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 맞지? 몇 번 나와? 계속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은 충분히 시험장에서도 볼 수 있다. 전혀 새로운 건 없다. 올드하다. 올드. 자, 뜨거 필기하고. 자,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거야. 오늘은 끝나고 뭐하지? 오늘 좀 여유로운 날이네. 왜요? 내일 수업은 준비할 게 없거든. 중학생이라? 응, 아니 고3 애들인데 할 게 없어. 왜요? 어? 고3이잖아. 응, 고3이지. 내가 왜 할 게 없어? 부지런하게 다 해놓은 거지. 너희랑 달라. 어, 너랑 달라. 선생님은 일주일치 수업 준비를 그 전날 전날 하고 있어. 맞지? 어, 오늘 정쌤이랑 놀아요. 안 돼, 안 돼. 네. 정쌤도 초사연을 배신하면 그거는 힘이 들어.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자. 아, 집에서 게임이나 할까? 엄마는 뭐해요? 어? 아, 넌 몰라. 롤? 아니, 롤 안 해. 롤은 어제 다 했어. 이미 현타 왔어. 그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맞잖아. 백수일 때만 하는 거라고. 아. 백수일 때만 이 도전하는 거고 그 외에는 도전하면 안 돼. 왜냐면 상처받을 거거든. 다음 거 하자. 자, B 마이너스고. 자, 시작해보자. A랑 B 사이의 거리를 꺼냈거든. 어? 뭐야 이거? X쪽 구워요. 뭐야?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끝. 두 변과? 두 변과 무슨 각? 끼인가? 코사인 법칙 하면은 뭘 볼 수 있다? 이거 볼 수 있다? 아직 끝이잖아, 뭐야. 와. 너무 쉽잖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알겠지? 우리가 시험장에서 볼 수 있겠지? 두 변과? 끼인가? 끼인가, 맞지? 끼인가.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대체 몇 번째, 맞지? 맞지? 쓰자! 자, 얘는 C지? 자, C의 제곱은 출발.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제곱하자. 맞지? 얘를 제곱하자. 150 제곱 더하기 그녀도 뭐 하는 거야? 150 제곱. 제곱. 괜찮아? 그리고 마이너스 어떻게 해? 2 곱하기 150 곱하기 150 곱하기 코사인 뭐야? 150. 되겠어? 아, 그렇구나. 얘 뭐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 외웠네 얘들. 뭐 잘한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니 이렇게? 네. 150 제곱이네? 얘도 150 제곱이네? 얘도 150 제곱이네? 다 제곱. 다 제곱이네? 그거 루트 간다. C의 제곱은 3 곱하기 150 제곱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다 더 있으니까, 맞지? 짱. 이제 뭐해 이제? 제곱. 루트 씌우자. 맞지? 루트 씌우자. 루트 씌우면은 C는 얘 루트 3? 네. 얘는? 150. 아, 3분의
번이. 혹시 다른 것도 보이냐? 다른 거 뭐야? 네. 뭐가 뭐야?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뭐가 되는데? 수직이등분선. 맞아. 수직이등분선. 봐봐요. 152고 152 맞지? 자 그럼 수직이등분선 그어야지. 그렇지. 곱하기 2. 괜찮아? 이게 몇 도구면? 60도? 120도니까? 여긴 몇 도? 가리... 1대 루스 3대 봐? 2. 간다! 30도가 바라본 게 길이야? 1. 60도는? 1, 2, 3. 150은? 2. 간다? 몇을 곱했니? 75. 그럼 얘도 몇을 곱하면 돼? 75. 그럼 뭐야? 75? 두 배? 정답은? 똑같네. 알겠어? 이게 솔2. 뭘 이용한 거야? 다시 한번 쓸까? 이등변 삼각형은 뭐다? 뭐다? 그렇지. 수직 이등분선. 계속 똑같지? 되는 거야? 되는 아이야? 나이가 세 번째 걸로 풀어달래. 어쩔 수 없네. 네? 나이가 세 번째 걸 풀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나. 무슨 소리. 나이 진짜. 구질구질해 진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맞지? 자 120도? 이등변? 몇 도 이거?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맞아? 내가 알고 싶은 게 누구? 맞아? 뭐 하고 싶어? 뭐가 뭐야? 뭐가 뭐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뭐가 뭐야? 뭐야 근데? 그게 뭔데? 사인. 그렇지. 사인 법칙. 사인. 마주보는 변각각. 마주보는 변각각. 사인 법칙. 시작.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다시. 다혜리가 사인 법칙인 거 어떻게 알았어? 마주보는. 그렇지. 마주보는 변각각. 마주보는 변각각이 있다. 사인 법칙이다. 출발. 사인 몇 도? 120도분의 몇? 사인 120도분의 C. 각 누구? 사인 30도분의 B. 응. A. 150. 맞지? 두 개 어떻다? 같다. 사인 150도분의 오케이, 우리가 사인 30도잖아. 정말 누가 누가 돌았고. 자, 사인 30도분의 이석해서 출발. 사인 120도. 120도 이거? 60도 심하지? 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부호는? 플러스. 오케이.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3분의? 사인 80도는? 2분의. 범분수 몇을 곱하고? 2 곱하기 땅 3 루트 3 여기로 옮기면 2로 나누는 거 맞지? C는 150도 다 똑같은 거지? 세 가지 풀기 뭐가 제일 편해? 세 번째 게 편해? 오케이 난 두 번째 거 2등에서 아무튼 되게 재밌는 문제였지 맞지? 됐어.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었어 맞지?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기
수영 괜찮아? 안 괜찮아고요. 너 지난번 괜찮잖아. 사실 어떡하냐 진짜. 야, 근데 그래도 늦었어. 너무 자살하기엔 너무 늦었어. 더 아까워. 응. 자살하기엔 너무 늦었어. 일단 대학 먼저 간 다음에 생각해보자. 아, 왜 스트레스 좀 적당히 받아. 네. 어, 스트레스 받고 또 있어? 네. 또 받는 거야 스트레스? 진짜. 또 누구야? 어, 담배정? 아, 맞아, 임채호 때문에? 아니, 아, 임채호랑 같은 거면 아니었어, 너. 진짜. 아, 야, 근데 임채호한테 말할게, 알겠지? 채연이한테, 채연이 그만 괴롭히라고 내가 말했어. 진짜 못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 아. 어. 어떡해. 괜찮아. 다음 주부터 이제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잖아. 우와, 파티. 진짜 작년 끝난 애중에 진짜 좀 사이 안 좋았던 애 있었거든요. 나도 알아도 다 얘기해주잖아. 작년 같은 반이요? 어. 작년 같은 반이 있어? 네. 다른 반입니다. 아, 다른 반 얘기 들었나? 네, 다른 반. 어. 다시 몇 명이야? 아니, 저 불편한 애만. 오. 아니, 어떻게? 다섯 명 넘게. 야, 어떻게 그래, 진짜. 원래요. 아, 다섯 명 됐어? 다섯 명. 와. 야, 어떻게 그러냐, 진짜. 아니, 아니, 바보 선택 아예 똑같은 애랑 다른 반 됐어요. 진짜? 네. 너희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아니지만 준 베스트 프렌드 아니면 그냥 아니 그냥 성실적인 친구 말하는 거야? 네. 형식적인 친구 어느 정도 급이야? 채원이급 친구야? 네. 형식적이잖아. 형식. 난 친한 친구가 너무 많아서 저 걱정이야. 진짜? 누구? 너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너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 듯. 어. 아니 이거예요. 중3 때 같이 다니던 친구랑 고1 때 같이 다니던 친구랑 같은 반 됐어. 근데 어, 그 둘은 별로 안 친하고 어. 서로 친구 없어. 그러면 같이 내가 너? 셋이 이렇게 애가 어, 이어주면 되겠네. 어 힘들어. 아 진짜네. 선택해. 어 어떡하냐. 아, 같이 다녀야지. 태정이도 같이 껴줘. 아 나도 태정이 그 태정이가 끼운 거 두 명 중에 한 명이 채원이었지. 어. 울사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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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같이 강주변 내지점 ABCD가 있습니다. 두 지점. C랑 D 사이의 거리를 내가 지금부터 구할 거야. L을 구할 거야. 맞지? 아이고 삼각형이 아니야. 큰일 났네. 안 되라. 근데 잘 봐. 삼각형은 이미 존나 많다. 그러니까요. 맞지? 될 수도 없어. 아, 잘 듣고. AB가 60이라고 돼 있는 것이 돼 있고. 에이! 차차차차! 어때? 친형적이지? 저 문 만지면 안 돼. 재채기가 너 친형적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어. 문 만지면 침... 침 오염. 오염지? 아니요. 말자. 침 오염. CAB는 60도 맞지? 이게 60도. 그리고 여기가 30도. 30도, 여기 60도. 여기 30도. 여기 직다. 그렇다. 다음 갈까? 또 뭐가 있냐면 어? DBA가 90도. DBA 90도. 그럼 D도 구할 수 있겠네. 어, D도 구할 수 있나? 네. 아, D도 못 구해. 여기 각도를 몰라서.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보일까? 아, 어지러워. 좀 어지럽지. 근데 일단 여기까지 각도를 항상 여기에 적혀져 있는 정보를 항상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돼. 알겠지? 그 입력 안 하고 한 번에 보일 거라 생각하지 마. 우리는 일반인이야. 알겠지? 일반인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인 거야. 알겠지? 맞지? 어,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알겠지? 다 놀려놓고 있는데 용기를 잃지 말고 이거 막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맞지? 선생님, 되면 안 돼? 아니 저기 D가 60도 아니에요? D는 60도? 어, 여긴 60도겠지. 아, 저기 다 60도 맞지? 30도 괜찮네. 이걸 보여야지. 맞아? 이게 몇 도? 60. 이거. 30. 90도겠지. 보여야 된다고. 당근. 맞아? 시키지 않아도 이건 해야 된다고, 이거. 맞아? 감추고잖아, 얘가. 너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감이 90, 100, 180도. 알아요. 60도, 30도, 90도지. 알아요. 정보 좀 입력해볼까, 그러면? 그럼 이거 지가 생각 봐봐.
1대? 루트 3. 루트 3대? 2. 2? 30. 30배네? 네. 그럼 이게 길이 뭐지? 30. 그렇지, 이거 하는 거지. 이거는? 30 루트 3. 이렇게. 와우. 맞아? 근데 구한 게 누구야? 저거, C, D 사이로. X? 네. X를 구해, 맞아. 아, X를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 사각형. 사각형 뭐? 내 가게. 어. 그건 360이니까 응. 빼도 되나?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저거 삼각형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DAB? 아, 다 이렇게 봐봐. 이거 보여, 이거? 아, 그렇지, 이것도 한번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보면 여기 60도지, 맞지? 1대 루트 3. 아, 여기가 루트 3 맞아? 네. 여기는? 2. 맞지? 여기는? 미키. 맞지? 이렇게 헷갈리겠네? 헷갈리겠네. 꺼내와요. 아, 그렇지. 꺼낼 거야. 오, 좋은 생각, 맞지? 자, 저 빨간색 직각 생각 꺼내올게. 자, 꺼내보면. 자, 간다. 얘가 60도야? 네. 여기가 몇 도? 37. 그러면은, 여기가? 1. 1. 여기는? 2. 루트 3. 루트 여기는? 2. 2, 맞지? 근데, 여기가 몇이었어? 60? 10. 암산할까? 몇을 곱해야 60이 되니? 20루트 3. 퍼펙트, 그렇지, 20루트 3. 와! 어, 그럼 여기 20루트 3 곱하면 되겠네? 네. 뭐야, 20? 루트 3. 어, 여기, 맞지? 그리고 또 뭐야? 30루트. 정답. 되겠어? 끝났다. 다 끝났다. 여기 몇이라고? 40, 루트 3이 되겠지? 끝난 게 보여, 이제? 안 보일 것 같아, 맞지? 안 보이겠지? 헷갈리지, 맞지? 마지막 저기 있는 ACD 삼각형을 제가 그래? 맞아? 얘 길이 몇이야? 뭐지? 여기 길이 몇이야? 40. 40m 이상? 네. 이거 길이 몇이야? X. 이건 몇이야? 30도. 끝났네. 얘는 가 맞지? 와, 존나 헷갈리지, 맞지? 근데 이거 실제로 풀어야 돼. 봐봐, 내가 처음부터 이 코사인 붙인 거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나 뭐 했어? 나 그냥 직각선하고 길이만 딱 입력했잖아. 맞지? 내가 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막 올려, 야, 직각선 이거 보이지 마,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직각선 그냥 발견했고, 그래서 1대 루트인데 2 이용해가지고 여기 길을 작성한. 여기서 직각선 형이 있길래 길을 여기 다 작성을 했고. 그건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 삼각형에서 정보가 다 나오더라. 맞지? 이거 잘 봐. 시험장에서 딱 왜 만났다고, 왜 만났다고. 할 거 하라고, 할 거. 직각삼각형 발견했으니까 길이 작성하라고. 어려운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어째? 길이를 다 작성하다 보니까, 아, 최종적으로 마지막 직각삼각형. 그렇게 가야 돼, 알겠지? 항상 그 마음을 주면 안 돼? 내가 시험장에서 이 새끼 보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얘를 맞출 수 있을까? 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 생각 계속 하라고. 알겠어? 그렇게 접근해야 돼? 정보를 차근차근 입력하다 보니까 보이게 되는 거다. 보자마자 도형이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요즘에 직각삼각형 특수비 나왔으면 일단 길이 다 쓰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응. 자, 하자. 뽕. 뽕 싸자. 시작. X제곱. 뭐야? 30제곱 더하기. 예. 제곱하자, 그냥? 네. 1600 곱하기 3. 얘는 900이니? 네. 900을 쓰자, 그냥. 마이너스, 뭐야? 2. 아, 30. 40. 아, 40 루트 3.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아, 2분의 루트 3. 네? 땅, 땅. 더 곱하자? 1200. 3. 3000. 3000.
4,800. 2,500. 5,700. 뭐야? 나가지. 왜? 2,100. 2,100, 봐. 루트. 배기 앞으로 뛰어나오니? 네. 신루트 21?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하지? 벨브 치자. 벨브 치고? 벨브 치고 다시 한번 사고를 정리하자. 다시 한번 사고를. 야 이거 시험 전에 딱 봤어. 뭐 할 거야? 다 체크. 어. 각도 체크하고 맞지? 그러면 이거 직과 상성 있지? 다 길이 뭐 해야 돼? 길이 다 구한다 맞지? 길이 다 구한 거지? 시험 전에서 딱 보자마자 길이 먼저 다 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짜잔. 맞지 맞지? 맞지? 아 예. 그럼 봐봐. 수학에서 모르는 거 항상 뭐 하는 거야? X 미지수 잡고 하는 거야 그치? 어 미지수 잡고 입력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 이게. 마지막 코사인거지 맞지? 괜찮은 거 같아. 60도니까 이게 루트 3 1 그리고 2 따라서 여기가 곱하기 30이니까 여기가 30 그 3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30 다 했으면 풀어. 861부터 알겠지? 861부터 863까지 풀어보는 거야.
유시 한번 어렵지. 다 헤매네. 어렵기도 어렵다 진짜 이거. 이게 왜 B 제로냐? B 제로냐고? 쉬우니까. 물어봐. 당연히 쉬우니까 물어보겠지. 왜? 형아 이 쉬운 게 안 풀리는 거 아니겠지? 표시한다며 길이를 다 표시해. 직각형 두 개다가 각 다 표시하면 되잖아 그냥. 숫자가 너무 커. 뭐가 커? 하다 보면 주법이잖아. 많이 어렵네. 뭐? 했어? 소영아 하고 있어? 다 했어? 일단 나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놀러가자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근데 시험기간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고 해. 시험기간이죠? 아니 시험기간이지. 절대 안 된다고. 야 너 말해. 안 된다고 해. 너 저번에 망해 봤으면서도 아직 저 못 살았냐? 아 물어본 거잖아. 아 그랬구나. 아, 나 혼자 밟게 됐네. 자 얘들아 고생 계속해서 자 8분 동안 쉬겠습니다. 8분 뒤에 만나요.
나도 놀랐어, 그러나. 대신해서 만족하는 건 충분히 됩니다.
했었어. 아까 코드 찍는다고 이거 100% 해놓고서 안 줄게. 15분에 받으려고 했어. 응, 자, 간다. 야, 이거 설마 갑니다, 이거 설마. 얘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 뭐였죠, 이거 한 번? 방금 전에? 코사인 벌칙이었지? 코사인 벌칙? 근데 우리가 유형 4번에서 뭘 배웠냐면, 유형 4번에서 사인이랑 뭐 삼각형, 어떤 삼각형입니까? 기억나? 유형 4번이야. 삼각, 어떤, 그 사인을 준 다음에 어떤 삼각형인가 물어보는 거는 뭘 하기로 했지? 사인을 2R분의 A. 그렇지, 2R분의 A로 해서 사인을 다 소거하기로 했어. 기억나? 네. 교수님 왜 처음 듣는 표정이야? 그치? 네. 기억나지? 설마 기억나지? 네. 맞췄어요. 맞지, 맞췄어. 거의 이제 끝났어. 사인이 이제 끝났어, 이제. 사인이 너 이제 너희 평생 못 들어줘. 인어공주네. 맞아요. 이때는 우리가 사인 유형 4번, 유형 8번 특징이 뭐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 등장하거든. 그러고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뭐지? 어떤? 어, 맞지. 이러고 물어보자. 맞지? 이게 바로 유형 4번과 유형 8번의 특징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지? 어떻게 해결하겠어? 사인은 이거 이용해서 소거하기로 했나? 사인에는 뭐였어? 2R분의 A. 어, 2R분의 A 맞지? 이거 맞아? 맞지? 얘랑 그리고 코사인은 이걸로 소거하면 되겠네? 뭐로? 코사인 A는 기억나? 완전 제곱식? 누구? 2B, B제곱. 어, B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는? 2BC. 그렇지.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그렇지. 이거 이용해서 다 뭐 하자? 소거. 그렇지. 사인과 사인과 코사인을 맞아. 됐어? 어, 똑같은 거. 유형 4번, 유형 8번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문제고 별표상입니다. 봐봐. 코사인 A 갈게. 간다. 소거. 10 곱하기. 코사인 A가 뭐지? B제곱 플러스 C제곱. C제곱 맞지? 여기는 2BC 코사인 C? 코사인 A. 코사인 A.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문 A 곱하기 코사인 C는 뭐야? 어, EAB. 아, EAB 분의 A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렇지. 여기까지 하니까 뭔가 보이는 거 같아, 맞지? 자, 예쁘게 정리 좀 하자, 봐봐. 일단 C가
여기도 A가 약간 어? 양변에 2B가 있네. 오, 등식의 성질. 그렇지. 2B를 곱해서 없애자. 맞지? 그럼 여기에 이거랑 이거만 남니? 없어지네. 예. 자, 간다. 다시 한 번만 예쁘게 쓸게. 한 번만 써.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맞지? 정리할까? 뭐야? B제곱이 없어지지, 맞지? 네.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 2A, 2C제곱은 어. 2C제곱은? A, 2C제곱. 2C제곱은 2A제곱, 맞지? 2로 나누면 그러면 A제곱은? C제곱. 루트 씌우면 A는? 3번. 맞아? 마이너스는 안 되지? 왜? 길이. 길이 퍼펙트. 그렇지. 길이 길이. 알았어.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지?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해봐야 되지? 계속 해봐야 돼. 와, 시간 참 빨리도 간다. 너무 빨리도 간다.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뭐? 10시. 수업. 시간표 어? 바뀌어요? 시간표? 안 바꿔. 제가 바꾼다고 어.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건 팍통. 팍통하는 친구들. 맞아. 아니 선생님 내일 10시부터 이랬어? 아 당연하지. 대박. 항상 10시부터인데? 뭐? 10시에 아이랑 데이트하기. 어우 씨. 응. 데이트가 삼각함수로 날 괴롭히네. 벌써부터 긴장 타고 있어. 와. 나이가 삼각방정식을 못 풀더라고. 뭐. 아 보충 잡은 거예요? 어? 보충 잡은 거예요? 응. 서브 4시 써고 그 전에 보충한 3개를 그리고 더 먹고 살기 힘들지 맞지? 그냥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뭐를? 이 직업. 이 직업을? 아, 돈 좀 벌려온다. 로또 될 때까지. 아, 다음 다다음 생에? 아, 로또 되면 나 안 넣고 진짜. 물론 로또 나 아직 안 사고 있는데. 안 사잖아요, 맨날. 안 사고 있는데. 좋은 꿈을 안. 근데 이번 주는 될 것 같아. 물론 사진 안 될 거거든. 진짜. 어. 근데 로또 되지 않을까 아마? 평생 할 거예요. 뭐를? 이거. 이거? 이 일. 그걸 왜 물어봐? 할 거예요? 왜? 선생님 결혼 안 해요? 야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야 너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이것 때문에 응. 못 놀잖아요. 어 말했잖아 얘들아. 평생 이것만 할 거야. 얘들아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뭔가 하나 포기해야 돼. 맞지? 선생님 인생 포기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어 이제 포기했어. 인생 포기했어. 그럼 뭐해? 인생 포기하면서 가르치지만 삼각방정식을 못 푸는데. 빨리 어떻게 생각해? 어, 화나긴 하겠지. 맞지? 빨리 너 때문에 내가 결혼도 못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가 삼각방정식을 못 풀면 근데 결혼 못한 건 어때보니까 맞지? 네가 삼각방정식 잘 풀어 그거는 내가 여유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럼 여유가 생기면 결혼해 안 결혼하겠지. 좀 빨리 결혼해. 자, 됐어. 아무튼 자 이렇게 풀고 나머지는 알아서. 오케이, 빠이. 자, 다음 질문. 다음 유형. 다음 유형. 아, 걱정하지 마. 자, 이게 마지막 유형이야. 에이. 자, 마지막 유형이야. 아, 애들아, 너 왜 그래, 진짜. 진짜. 나 여기까지 숙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야, 안 돼. 야, 하루 8개 나가야 될 거 아니세요. 아, 8개 나갔잖아요. 뭔 소리세요. 유형 1번은 저번에 했었던 거고 우리가 에이. 뭐야 유형 2번부터잖아. 쌤 근데 이거 해도 어차피 쌤 이것만 낼 거 아니잖아요. 자 갑니다. 안녕. 어?
봐봐, 봐봐. 얘들아,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자. 잘 들어. 빠이. 안 되겠다. 시간부터. 에이, 가지고 질문 받자. 가지고, 에이, 진짜. 됐어, 여기까지. 어.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나 안 되는데. 저번 거. 자, 질문 개많아요. 저번 거, 저번 거. 아, 맞다. 오케이. 자, 질문을 사비. 깔끔하게 받으러 가봅시다. 우리 어떤 질문 받아야 돼, 그러면? 질문. 어? 저번 질문 써놓은 거. 아 맞다. 그거 당연히 까먹었지. 옆에 어디 기억해 사람이. 맞아. 어. 자 일단 우리 이번 숙제 먼저 질문 먼저 하자. 이번 숙제 질문이 뭐였어? 기다리기 일단 내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를 먼저 숙제를 냈어. 맞지? 786. 자 여기 P101부터 네. 103페이지까지 일단 먼저 질문을 먼저 끝내보자. 103은 아니야? 102까지. 아, 101부터 102까지야? 어, 그래서 그럼 여기 먼저 질문하자. 자, 여기 질문이 뭐야? 불러. 일단 리뷰 먼저 받는 거야. 아? 리뷰 먼저. 아, 리뷰 먼저 받을게. 유형 리뷰. 791. 792. 794. 787. 795. 아. 800. 800. 790. 8. 8. 또. Finish. 797. 잠깐만, 너 지금 없어? 저기 있어. 리뷰 끝. 그 리뷰 말고 또 어디였니? 786. 그 100페이지까지 내가 숙제를 냈었지? 예. 유형 몇 번부터 숙제를 냈어? 17? 아, 17. 17부터? 어, 17부터. 17, 18, 19, 20에 질문. No. 유형 20번에 뭐라고? 786. 786번 또. 776. 776. 어. No. 끝. 맞지? 또. 그러면 이제 그 전 숙제 질문. 유형 19번부터니? 아, 거기 뒤에 나네. 거기 뒤에도 있어? 844. 844. 844. 한 개만 돼요, 이거. 아, 844. 아, 844. 오케이. 844. 844. 일단 이거 해요, 일단. 아. 시간 안 남을 때. 아, 간다. 또 더 이상 질문 없는 거야, 그러면? 출발. 844. 여기서 어 여기 D를 잡았대 맞지? 비 D랑 DC의 길이의 B를 알고 싶대 맞지? 얘랑 얘 길이의 B가 실제로 알고 싶대 맞지? 그러면 항상 모르는 거 뭐라 잡을 수 있어? X. X 맞지? 여기는? 거기는 어 3 루트 6 Y라고 잡을 수 있지 맞지? 네. 아 어, 이렇게 3 루트 6이라고 하죠. 그 비율이잖아. 그럼 또 이렇게 하는 거야. X. 돈이 1대2야? 돈이 1대2거든? 얘 2원. 오케이. 그럼 안 돼. 맞지? 2원 아니야? 맞지? 내가 만원이고 2만원일 수도 있어? 그게 계산은 X, Y로 잡았어. 맞지? 근데 이제 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 맞지? 이 X랑 Y의 길이의 비를 구해야 돼. 그런데 와, 이게 정말 마주보는 각과 변. 변. 맞지?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기 때문에 뭘 의심할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의심할 수 있다. 아, 사인 법칙을 의심할 수 있는데 무서운 점은 있잖아. 얘밖에 없잖아. 얘밖에 없으니까 식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네. 아, 얘도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거든? 식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 이 뭔가 뭐 외접원의 반지름 같은 거 준다거나 또는 뭐 다른 각을 준다거나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참 어렵지 맞지? 여기 세타라고 잡아줘야 돼. 존나 어려워. 어려워. 세타라고 하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파이 세타지. 그럼 이제 삼각비를 쓸 수, 그 사이버지를 쓸 수 있어. 이것뿐의 이거는 이것뿐의 이거. 해볼게. 사인 뭐 또?
45. 45도분에 X면 맞지? 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에 2. 맞아?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 X. X니까 X는 뭔가? 사인 세타분의 2 곱하기 사인 45. 괜찮아? 네. 계산하자 1, 2, 3. 사인 세타분의 얘가 2배로 수이 그리고 오케이. 다음 얘 얘도 마주보는 각과변. 각과변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시작. 사인 60도분의 y 그치? 는 사인 y 마이너스 세타분의 3. 어? 뭐야? 각변 아니야? 짝수 어딨어? 짝수 변해 안 변해. 그럼 사인 세타 부호는? 플러스 그럼 사인 세타는? 자 보충이 y는 사인 세타분의 3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2번의 루트 3. 2번의 루트 3. 따라서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루트 3. XY. 구하는 게 X랑 Y의 길이의 비지. B 대 10? 시작. X 대 Y는 이것 대 이거.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루트 2 대.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루트 3. 와우. 비례식은 뭐 할 수 있다? 외양해부. 자, 아니 비례식은? 약분하거나. 약분하거나 곱할 수 있다. 8. 분수 싫어. 몇으로 곱할까? 2. 2 곱하자. 그게 뭐가 돼? 2 루트 2. 얘는? 3 루트 3. 3입니다. 맞지? 이게 비. 근데 3루트 6이래. 이런 거. 얘 3루트 6이래. 루트 2. 루트 1 또 곱하는 거지. 그럼 얘 몇이야? 8. 4. 얘는 3루트 6. 따라서 K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이거 모르는 거는 모르자 봐라. X. X, Y. 맞지? X, Y? 그리고 어려웠어 맞지? 마주보는 각각변이 있었잖아. 각각변이 있었어. 사인 법칙을 쓰고 싶었어. 네. 쓰고 싶었는데 나머지 정보가 없지? 근데 여기 변이 있잖아. 세타.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파이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각자 사인 법칙을 쓴 다음에 비례식을 세워서 정리하면 된다. 이게 어려워 맞지? 그래서 계속 자문해. 내가 이거 세타를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자문 자답 되겠어? 오케이.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각도를 미지수로 잡아야 돼. 어려웠어. 그래서 어려워 진짜.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자 8, 4, 4번 끝났고 맞지? 열심히 살아보자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말하는 사람도 영혼이 없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영혼이 없고 영혼이 없는 도시다. 와우. 역시 문과. 너무 힘들다. 뭐라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잘 괜찮아. 원래 인생에 힘든 거 아니겠냐? 그냥 안 힘든 사람이 있어. 끝나고 집에 가서 드라마 본대며 다른 날. 누구였지? 그래서 까먹었다. 여진구. 맞아, 진구. 진구, 안부 전해주고. 카톡 보내고 있지 마. 네. 그만 직접 걸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직접 대지 말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86으로
리뷰 테스트 넘어갑시다. 리뷰 테스트. 자, 리뷰 테스트. 리뷰 테스트. 요시. 바로 바꿔야겠네. 안 돼. 리뷰 테스트가 없어. 망했어. 넌 패스. 어디로리. 패스. 패스. 그냥 그거 해요. 일단 먼저 유형 있는 거. 그럼 유형 있는 거부터 해요. 그것도 없어. 일부러 안 만들었다만. 그럼 오늘 수업 끝. 어, 지들하지 말고. 나 리뷰 테스트 먼저 할게. 787번 먼저 하자. 자, 787번. 어, fx가 sin x 맞지? 어, 그리고 뭐야? gx가 코사인 x. 선생님, 니은만 해도 돼요. 니은? 니은만 한대. 니은만 한다. 니은이 뭐냐면 이거지. f-x는 마이너스 fx. 이거 뭐지? 이게 뭐지? 그거 y의 설명하지 않았냐? 이거 너네가 설명 안 해줬어? 기하문수였어. 기하문수 외워야지. 기함수. 기함수는 무슨 대칭? 원점. 원점 대칭. 이게 그러니까 기함수의 대표식이야. 이거 원점 대칭인 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원점 대칭인 거가, 그러니까 이 fx가 원점 대칭이니? fx가 원점 대칭이야. sin x가 원점 대칭이니? sin x 원점 대칭 맞나? 네. 까먹었으면 그러고 되잖아, 맞지? 맞네. 아, 맞다. Next problem. 다음 몇 번입니까? 700? 91. 791번. 791번. 자, 791번 되겠고. 자, 그럼 다음.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베타랑 같은데. 알파랑 베타는 달라, 일단. 1, 2번 거네. 아, 그럼 다음. 다음 좀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세요. 어, 큰일 났다, 맞지? 얘랑 얘가 같대. 얘랑 얘가 같대. 같대? 어, 좀 고민 좀 해볼까, 그래? 아, 잘 모르겠어, 맞지? 모르겠어. 알파를 그냥 내가 아무거나 잡아보자, 그렇지? 알파를 잡아봤어. 알파 잡았어. 그냥 이미지를 한번 잡아본 거야, 그렇지? 탄젠트는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탄젠트는 단위원에서 의미하는 게 뭐였지? 단위원인데? 어, 단위에서 음향이 뭐였지? 단위에서 음향이 뭐였지? 기울기? 기울기? 어, 맞아, 기울기. 다시 한번 정리해. 자, 여기에, 여기에 세타가 이렇게 있어. 세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을 뭐라 적을 수 있다?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역할은 단위원에서 무슨 좌표다? X좌표. X좌표가 된다. 어, 사인 세타는 역할이 뭐다? Y좌표. Y좌표 맞지? 탄젠트 세타는 뭔데? 기울기다. 어. 기울기다 이거. 기울기다. 기울기다. 까먹었니? 알지, 왜 기울기죠? 알지. 왜 기울기죠? 기울기지? 탄젠트 세타가 이거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아니 맞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여기 있고 사인 세타가 여기 있네? 여기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의 길이가 사인 세타네? c분의 s는 뭐니? 기울기잖아, 비교가 높이. 다시 정리하자. 탄젠트가 역, 어, 의미하는 역할은 뭐다? 기울기.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 기울기 어떻대? 같다. 같대. 그럼 이렇게 있겠지, 베타는. 그럼 얘가 베타겠지. 기울기가 틀려. 그럼 알파랑 베타는? 관계가 뭐야? 원점. 아니? 아니, 그거. 어떻게? 절대값이 같다? 아니.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어, 알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 어, 그렇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파이. 괜찮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파이. 그래서 2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어, 맞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파이다. 뭐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아.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정답 찾는 거니까 대입. 어, 대입해서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실제로. 어, 맞아. 되게 좋은 방법인데? 대입을 해놓은 거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탄젠트 알파가 맞지?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넘겨갖고 어, 이렇게 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파이인 거니까 더블인 거지 실제로 성립하나. 넣었어 이게. 베타 뭐야? 베타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지 맞지? 넣어본 거 여기다 베타 듯이. 얘들아 좌변은 탄젠트 알파인데 여기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지 맞지? 이게 뭐지? 역수. 어, 역수네?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부는? 마이너스. 2,3분의 2지. 아 1. 마이너스. 네. 어, 같애 달라. 다 달라요. 안 되네 그냥. 이런 식으로. 맞지? 데이터 괜찮겠네. 이게 어려움이. 두 번째 그럼 넣어볼까? 두 번째 뭐였어? 베타마이너스 알파가 파이야? 네. 여기 넣었어. 그럼 여기 넣었어. 여기 넣으면은 베타는 파이 플러스 알파지. 그럼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괜찮니? 해보자. 짝수니? 어, 반짝 바뀌어. 안 바뀌니까 탄젠트 알파. 몇 4분의 2지? 14분. 아니 2,3. 아니 뭐 계속 이해. 1,4 아니에요? 3,4지 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아 180도 플러스 알파. 그러네. 아. 망쳤네. 3,4분에서 9원은 탄젠트? 플러스. 플러스 이거네. 아 탔네? 대입이 아. 편하겠다. 맞아? 네. 아 대입이 편하겠다. 자 791번 끝났고요. 92. 다음 갑니다. 792번이 어떻게 생겼니? 생겼고 얘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이상 이렇게 수능 기출이래. 사인 제곱 세타의 최대값 구하자. 이렇게. 무슨 부등식? 삼각 부등식? 어떻게 풀어? 그래프랑 단원. 어 그래도 단원 맞지. 맞지.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이 이렇게 생겼니? 네. 단위는 안 걸어도 되겠다. 2분의 1은 언제 나오지? 3분의 파이. 아, 3분의 파이? 정답. 어, 3분의 파이. 맞아, 그냥? 어. 여기는 뭐야? 대칭 아니야? 네. 대칭이잖아. 그럼 이것도 3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지. 여기 2파이고. 3분의 5파이. 정답. 오케이. 오, 잘한다. 2분의 1보다 코사인 크네? 네. 뭐 어디부터야? 위에 0부터 맞지? 여기지 맞지? 이거네 빨간색이. 해를 구하자. 그럼 세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0부터 3분의 파이. 어 3분의 파이까지 맞지? 5월. 아 5월? 3분의 5파이. 어 3분의 5파이부터? 2파이. 아 2파이까지. 이때 뭐의 최대값 구하래? 사인 어. 제곱. 사인 제곱?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코사인 아니야? 그러면 바꿔줘. 어. L 마이너스. 그렇지. 아, 괜찮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코사인에 대한 정보니까 얘는 뭐 당연히 L 마이너스. 그렇지. L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아이 그래도 괜히 그렸다. 안 그려도 됐어. 어, 왜 안 풀어도 되겠네. 야, 얘 최대값이래.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얘가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네. 언제가 제일 작아? 얘가 2분의 1 때가 제일 작지 않아? 네. 그럼 2분의 1 넣은 게 최대값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야? 네. 아닌데? 아니에요. 4분의 3인데? 4분의 3. 다시 한번 생각할까? 얘가 얘 최대값 구하는 건데 그럼 얘가 작을수록 좋다, 맞지? 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크다.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범위가 나오나? 제곱 범위 되잖아. 4분의 1. 어,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 되는 거니까. 1라인에서. 그럼 얘가 작을수록 얘가 커지니까 맞지? 그럼 얘가 4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 최대값 되겠다. 따라서 4분의 3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 이게 풀면 낫겠다. 괜히 풀었다. 생각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야, 내가 딱 이게 풀 나왔는데. 얘 최대값 구하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코사인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사인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코사인으로 코사인 바꾸자. 코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야지 맞지? 독해. 근데 얘가 1 빼기 이거야. 그러면 얘가 커지려면 얘가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럼 얘가 작으려면 얘가 제일 작을 때의 제곱 4분의 1이면 제일 제가 커지겠네? 식당하게 의심해서 해석하자.
다음 거 갑시다. 792 끝났고, 그럼 뭐 거니? 794. 794. 어, 794 갑시다. 794는 이렇게 생겼네.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거 풀래. 그래프. 아, 어, 자. 무슨 부등식이야? 절, 아니야. 삼각부. 삼각부등식이야? 뭐, 뭘 풀어야 돼? 그래프. 그래프가. 어, 그럼 단위로 풀자. 이렇게. 자,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긴 그릴 필요 없겠네, 맞지? 됐고, 자, 간다. 아저씨, 좀 이상하네? 어, 그러니 하자. 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아저씨. 뭔가 이상하다. 아, 맞아. 너무 이상하다, 맞지? 너무 대충. 봐줄 수 없어. 어, 맞지? 하는가. 촬영가? 존나 까다로워. 맞지? 이게 정상적이다, 맞지? 맞아. 여기가 2분의 파이? 네. 여기는? 파이. 파이, 여기는? 1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아, 여기까지 그리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서는? 내려가고. 네. 올라가. 여기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는?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루트 3. 아, 1 그리자, 1. 간다, 1. 아, 1. 또. 이 둘 사이래? 네. 아, 사이. 가자. 1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같아도 된대. 루트 3을 같아도 된대. 그치. 얘랑. 빨간색 두 개. 되니? 하자, 그러면. 1 나올 때 최초가 몇이지? 우리 암기하고 있지 않나? 언제 1 나오지? 45. 어, 오케이, 4분의 8. 45. 루트 3 언제 나오지? 60도. 네. 60도? 3분의 8. 3분의 8. 와. 끝났네? 첫 번째. X는 와. 4분의 8보다? 크고. 어. 3분의 8보다? 작다. 어, 이렇게. 야, 이거, 그렇지. 주기성?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8. 파이. 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무조건 8. 4분의 5 파이. 그렇지. 여기다 파이 더하면 되지, 맞지? 그럼 파이 더하면 4분의 5 파이. 5파이부터 4파이. 어, 3분의 4 파이. 그렇지. 아우, 잘한다, 안 만. 됐어? 다음. 795번. 795번. 짠. 사인 1. B는 코사인 1. 아, 그리고 C는 탄젠트 1. 비교하래. 저거 각도 아니야? 저거 뭐야? 그냥 저 라디안이야? 1 라디안이야? 1도 아니야 1도? 1도 전혀 작잖아. 1 라디안. 라디안이야, 그치? 아, 1 라디안. 이거 풀려면은 일단 별표 치고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치고 다음 내가 그리는 것들을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봐봐. 자, 0. 아, 계획을 안 되겠다. 왜요? 좀 더 그려야겠다. 그게? 어, 잘한다. 자, 다음에 정사선 반드시 기억하자. 여기가 0,1, 원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파이, 맞지? 사인을 먼저 그릴게, 사인. 사인. 사인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맞지? 사인. 코사인. 코사인이래, 코사인? 내려. 오케이? 탄젠트 어디, 탄젠트? 올라가. 탄젠트? 아, 일단, 여기 좀 되게 중요한 거 알지? 네. 너 이 점 몇이야? 2번에 루트. 4분. 아니요?
같을 때는 아, 4분의 파이. 그렇지. 함수값은 이후로 되게 잘했어. 여기가 4분의 파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지. 그래서 얘가 지금 y는 sin x야. y는 sin x. 얘가 그리고 y는 cos x. 됐지?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는 4분의 파이일 때 몇이었지? 1. 1이지, 맞지? 그리고 탄젠트는 이게 전분산이지. 맞아? 올라가야 돼. 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탄젠트. 아씨, 뭐 잘못 그렸다. 아, 미친. 이게 아니잖아. 어, 미안해. 아씨, 여길 지나야지. 4분의 8, 1 지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우. 느낌 알겠어? 어, 여기 지나야 돼, 여기. 몇 라디안? 1. 아, 1라디안. 1라디안. 1라디안이 여기 있어. 제일 크네. 여기 1라디안이 여기 있어. 여기가 1라디안. 왜냐면 잠깐. 파이는 약 몇 점 몇이야? 0.3.14. 그럼 얘가 아, 4분의 3.14지. 4분의 3.14는 1보다 커 작아? 작아요. 작지. 그러니까 1이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1이 오른쪽에. 돼? 자,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4분의 파이는 1보다 작아,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그거지. 1, 여기 1을 넣은 거야, 맞지? x가 1일 때, 여기, 탄젠트? 1. 1, 그렇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1, 이 사인 위에다가 1 넣은 거지? 사인 1. 어, 사인 1. 여기는? 1, 코사인? 1. 누가 제일 커? 탄젠트. 아, 어, 얘가 1등. 두 번째는? 사인. 어, 3등은? 코사인. 되게 중요한 그래프니까 그릴 수 있어야 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그리는 거 계속 연습해야 되겠지? 0인데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고 맞지? 자 여기에 누가 있다? 사인이 있다.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다. 탄젠트는? 탄젠트는? 일진하고 그렇지 여기 4분의 여기가 4분의 파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간다.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1이 있다. 왜 여기 1이 있다? 4분의 파이는 1보다 작아서. 어, 4분의 파이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 외우자.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그래프 외우자. 알지?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 이게 중요할 것 같다. 나이스트. 자, 이거 필기하고.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몇 번이었냐 이거? 7번. 아, 다음 797번. 어머. 왜요? 패스예요, 패스. 맨날 패스 하지? 뭐, 축구 아니? 바꾸 사인. 네. 기억만 뭐라고? 기억만 했는데. 아싸, 개꿀. 자, 기억만 할게요. 기억은 뭐야? fx 플러스 2파이는 fx. 아, 이거는 너희들 한번 설명 다 해야겠는데, 그럼? 잘 모르네. 설명하지 않았나? 주기함수라고 설명하지 않았어? 네. 주기함수. 했어요. fx 플러스 p는 fx. 아니야, 이거 식에 대해서 설명 안 한 것 같아. 다음에 해요. 얘가 주기함수인데, 뜻이. 얘가 주기가 p인 함수야. 아, 이게 뜻이. 식 자체는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 오케이. 내가 기억했다가 설명할게. 알지? 네. 어차피 토요일 날, 우리가 유형 분석밖에 안 되니까 그거 끝나면은 분명 시간 좀 남을 거거든? 그때 함수의 특징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타이밍이 참 애매해. 맞지? 원래 이거는 유적분에서 설명했었거든? 원래 수학2에서 배우고 와. 그 2학년 때 배우고 와야 되는데. 아니, 1학년 2학기 때.
내가 너희들 이거 가르치려다가 진짜 말았는데 계속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냐면 얘가 주기가 2파이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주기가 2파이냐 물어봤는데 그 주기 걸 줄 알지? 코사인은 원래 주기 몇이지? 2파이. 아, 2파이인데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렇지. 그러면은 아니네요. 탈락. 아 탈락. 오케이. 되겠어? 네. 응, 되겠슈, 되겠슈. 다음 거 갑시다. 그리고 798 안 오지. 798 안 돼? 어, 알겠어. 어, 그러네, 진짜. 똑같이 보면 돼. 800번 가겠습니다. 라스트. 인정? 라스트. 안 되겠는데? 어차피 이제 남았잖아. 그러네. 어, 힘내자. 쏘리. 어, 800번. 아, 아, 지금 45분인데? 어, 진짜? 아, 시, 집 가자. 집 가자. 버스 타야 돼, 얘들. 너 언제부터 그렇게 챙겼다고? 너 그냥 네가 일찍 가고 싶은 거잖아.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왜요? 어. 자, FX는 뭐야? 라스트. 사인 KX, 맞아? 사인 KX. 어, 그리고 0부터 X가 2K분의 5파이가 되겠지, 맞지? Y는 4분의 3이라고 만났는데 Y는 4분의 3. 자 간다. 얘가 Y는 4분의 3이다. 그리고 여기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다. 알파랑 베타랑 감마다. 어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맞지? 이거 보세요. 그냥 유형 문제네. 뭐 이용해야 되니? 4분의 대칭. 대칭이지? 하자. 뭐 쉽지는 않겠다. 맞지? 평균 이용합시다. 평균. 평균. 얘가 이거라 그랬지, 맞지? 사인 kx라 그랬지? 네. 그럼 여기 베타 일단 얘 주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주기를 구하면 뭐야? 2파이. 어, k분의 2파이니? 네. 아, 그 여기는 뭐야? 여기가 주기야? 한 사이클 끝났지? 네. 그 여기가 K분의 2파이네? 한 사이클 끝났어. 그 여기 뭐야? 파이. K분의 파이 끝났지. 아. 괜찮아? 그 얘 뭐야? 여기? K분의 뭐지? 3?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뭐 이거 이거 일단 여기에 여기를 구하면 이거 뭐야? 얘 절반이지? 네. 그럼 2K분의 8이 되겠고 여기랑 여기 평균 내면 되겠지? 어 평균 내잖아? 평균 내면은 2K분의 38이 나와요. 네. 베타 플러스 감마 구할 수 있겠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 대칭이지 맞지? 그럼 가운데 평균의 몇이다? 두 배다.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는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거 두 배하면 뭐야? K분의 3파이다. 얘보다 K분의 3파이다. 대칭성 이용하는 거지? 와 미지수가 많아가지고 좀 장난 아니네. 극복하자 그냥. 극복. 자 그럼 얘 얘가 K분의 3파이니까 그럼 여기 너 이제 이게 지금 뭐야? 이게 F K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FX 여기 있지? 얘를 여기다 대차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사인 K에다가 K분의 3파이 플러스 뭐야? 알파가 된다. 괜찮니? 정리! 정리하자 정리하자. 자 얘는 이 분배할까? 분배하면 사인 3파이 플러스 K 알파 됩니다. 되니? 네. 와 존나 어려워 맞지? 교육청 기출, 교육청 기출 존나 어려운 거 맞아? 어려워? 자 어? 2파이 넘어갔다. 네. 자 일단 이게 자 2분의 파이의 짝수배야 홀수배야? 홀수배 아니 짝수배 2분의 파이 곱하기 6이지. 그럼 짝수배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뭐랐어? 사인 K 알파. 몇 4분면 체크해? 3, 4분면? 맞지?
이 파이 빼면은 파이가 될 거니까 3점 파이 맞아? 보은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3이에요 끝났다 정답은 마이너스 3이네요 왜요 선생님? 뭐야? 이게 뭐야? 이게 Y는 사이 KX지 맞아? 맞아? 테이프할 수 있잖아 그럼 알파 코마 뭐야? 사인 K 알파야 그죠? 근데 Y는 몇이야? 4분의 3 그럼 얘가 몇이라고? 4분의 3 그럼 얘가 4분의 3이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고생 많았고. 자, 이거 진짜 어려웠어, 맞지? 뭔 소리지?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일단 알려야지. 연습해! 해야지, 맞지? 고생했고, 잘 가시고. 아유. 자, 숙제를 주세요, 빨리. 숙제 주세요. 어, 나 숙제 어디 왔냐? 안 가져. 숙제, 자. 빨리 숙제 하나 갖고 와야 되니까. 정말 가시려면 빨리 숙제 이거 올려놔 여기 올려놔 문제 가져가야죠 그래 문제 줄게 잘 가볼게 명은 없어 아 맞아 괜찮아 응? 자, 지원이. 자, 서영이. 자, 다현이. 소민이. 자, 세정이. 자, 노트 주세요. 자, 노트. 자, 노트. 노트를 꼭 갖고 와. 내일 갖고 와야 돼, 나야. 자, 주세요. 됐어. 하고. 자. 고생했어. 잘 가. 잘 가. 고생했어. 잘 가. 잘 가. 잘 가. 고생했어.